너 때문에 나 이제 멀리 가면 내 맘을 생각하네.
예. 네. 흥이 막 더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나머지 저희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 곡이 지금보다 흥이 나는 노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더 즐겨주시면 더 좋은 무대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곡 뭐죠? 미치겠어요. 네. 그럼 저희... 미치겠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학생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미치겠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터빌 리키입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캐터빌 리키입니다. 오케이! 오! 냄새 자체가 흥이 넘치는 분들이세요. 지금 한번 뭐 많은 행사, 많은 축제를 가봤겠지만 한번 보세요. 규모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진짜 네. 안 보여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이쪽으로. 아,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 뒤에 오세요. 저 뒤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천안 흥타령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저기 저까지 좀 오시는 거 아세요? 네, 네. 안녕. 와, 여기도 더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큰 환호로 답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전 세계 축구들이 또 이 흥타령 축제에 참가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축하 분들 함께 주고 싶어요. 특히 축하가 나오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마 서로에게 우리 팬 여러분들 흥타때 두구두구 주셨던 멋진 축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찍으세요. 너무 멋있지요. 흥타령 네. 춤축제잖아요. 흥타타월의 멋진 춤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저희는 춤그룹이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저희는 리키가 오! 네. 맞다보다 소리를 질러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멋진 춤이었는데요. 또 킨타파면은 워낙에 신나고 빠른 비트의 곡들 많이 하잖아요. 킨타만의 춤 색깔을 정의한다면 어떤 색이라고 정의하실까요? 참 어려운 곡이었죠. 킨타만의 춤 색깔 흥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춤 색깔이요? 색깔로? 색깔로 표현해요. 좋죠. 색깔이요. 색깔. 저희 춤 색깔. 네. 저희 춤 색깔 굉장히 어렵네요. 예. 보면 춤 색깔.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보라색. 왜요? 힘들어요. 저희 팬들의. 감사합니다. 즉각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멋있어. 정말 무대에서 직접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소통입니다. 오늘 2017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매년 이 춤축제는 계속될 겁니다. 와주셔서 흥타비 멋진 무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쉬셨어?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흥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신수와 한번 해주시죠.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우 저 뒤에서 거의 팬심으로 봤거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뭐 앞으로 어떤 음악 활동을 하실 건지 좀 홍보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번 연도 안에 언제지 비밀이어서요? 비밀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대해주시고요. 개인적인 활동할 때 여러분들 듬뿍 사랑을 받아서 많은 소원 부탁이 있어서 오늘 밤에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멋진 무대 한 곡을 더 부탁드릴 텐데 지금까지 박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큰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이 정도 갖고 양이 찼다. 괜찮겠어요? 네네 그럼요. 저희가 춤을 추면서 흥미를 알겠습니다. 역시 티타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장난 아니야 들려드리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주세요. 이동 탈출소로 오시기 바랍니다.